네, 안녕하세요. 저는 빛의 핵심의 저자, 한림대학교 나노융합스쿨에서 온 고재현이라고 합니다. 이 책을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은 빛으로 보는 세상이라는 문구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에 대한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서 책을 쓰게 된 집필 동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이런 사진들을 보시면은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장면들도 있고 평상시에는 보기 힘든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런 사진들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을 던져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늘은 파란색인데 왜 구름은 흰색인지라거나 저 파란 하늘이 저녁 무렵이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름다운 노을로 바뀌거든요. 왜 이런 색으로 바뀌는지. 그리고 평상시에는 보기 힘든 무지개라든가 햇무리가 왜 나타나는지. 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줍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은 사실 현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질문이 아니고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호기심을 가지고 그 답변을 추구해온 그런 질문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은 이런 평상시 보는 장면들, 빛의 현상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쉬운 질문에 대한 답을, 질문에 대한 쉬운 답을 드리려고 집필했던 동기가 하나 있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광기술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실제로 우리의 생활은 다양한 광기술들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조명들이 우리의 생활에 굉장히 편리함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쓰시는 디스플레이들이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런 광기술들의 원리를 알거나 그 기술적인 맥락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것들을 훨씬 더 자연스럽게, 지혜롭게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광기술의 기술적인 맥락, 그 다음에 어떤 구현 원리, 이런 것들을 쉽게 설명하고자 책을 집필했습니다. 자, 책은 크게 네 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1부는 자연의 빛, 2부는 인간의 빛, 3부는 과학의 빛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4부는 빛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바라보는 세상,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오늘은 시간 관계상 2부에 해당되는 인간이 만든 빛에 대한 설명을 집중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우리 인간들이 만든 인공 광원에 대한 설명과 디스플레이에 대한 설명이 집중적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인류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 무엇인가를 태워서 빛을 얻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배웠을 법한 프랑스의 그 남부에 있는 라스코 동굴 벽화 기억을 하시죠? 그 동굴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엄청난 양의 벽화들이 존재를 하고 거기에 석등이 같이 발견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등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 지방이나 기름을 넣고 심지를 꽂아서 불을 밝혔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로마인들이 쓰던 밀랍 양초의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주로 고래 기름을 많이 썼던 전형적인 기름 램프의 모습도 이제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류는 사실상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는 무엇인가를 태워서 화학적인 연소 과정에서 동반되는 빛을 이용해서 조명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19세기 무렵 들어서게 되면은 약간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조명을 구현하게 되는데요. 석탄을 가열하게 되면 가연성 가스가 나옵니다. 그 가스를 커다란 통에 모아서 파이프로 공급을 해서 가스등으로 활용을 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자, 다음으로는 최초의 전기등이라고 할수 있는 탄소 아크등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아크라고 하면은 이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겨울철에 그 한밤중에 정전기에서 뭔가 번쩍거리면서 빛이 나는 현상을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것과 비슷한 현상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건전지를 저 정도로 대량으로 연결을 해서 직렬로 꾸미게 되면은 그리고 나서 두 개의 탄소 전극에 연결을 하게 되면 전극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무려 수만 볼트에서 수십만 볼트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이에 있는 공기의 절연이 파괴되면서 일종의 인공 번개인 아크가 번쩍거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여러분들 번개가 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소리도 들리지만 빛이 번쩍거리죠. 그래서 일종의
인공번개를 만들어서 그 번쩍거리는 빛을 조명으로 이용한 것이 바로 탄소 아크등입니다. 근데 상상을 하시면 뭐 아시겠지만 아크등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소리도 크고 번쩍거림이 심하기 때문에 실내용 전등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고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높은 장대 위에 매달아서 넓은 면적을 비추는 그런 야외용 전등으로 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실내에서 사용되는 최초의 본격적인 전기등이라고 하면 에디슨이 상용화에 성공한 백열등을 들 수 있습니다. 백열등은 에디슨이 발명했을 당시나 오늘날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하나 들고 왔는데요. 자, 이 실물을 보여드리면요. 일단 유리 구가 있고 내부에 있는 공기를 뺀 다음에 질소와 같은 비활성 가스를 속에 이제 주입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안에다가 지지대가 두 개 있고요. 그 사이에 일종의 필라멘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디슨의 시대에는 탄소로 되어 있는 필라멘트를 주로 이용을 했었고요. 오늘날에는 녹는 점이 가장 높은 그 물질인 텅스텐을 필라멘트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필라멘트에 전류를 주입하게 되면은 필라멘트의 온도가 무려 섭씨 2000도 이상 올라갑니다. 2000 몇백 도까지 올라가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이공계 학생들은 나중에 대학교에 들어가서 현대물리학을 배우면은 온도를 가진 모든 물체는 전자기파를 낸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몸에서는 여러분들의 체온에 맞는 적외선 빛이 나오고 있고요. 눈에 안 보이는 빛이죠. 그 적외선의 양을 측정을 해서 여러분의 체열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체 온도가 예를 들어서 섭씨 2천 몇백 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는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 스펙트럼이 여기는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천 몇백 도의 온도에 대응되는 스펙트럼은 빨간색의 비중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라색으로 갈수록 뚝뚝 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 눈에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따뜻한 느낌의 노르스름한 전구 색깔이 이제 구현이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온도를 이용하는 그런 전등이 백열등인데 사실 백열등은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 주게 되면은 90몇 프로의 에너지는 거의 대부분 적외선으로 바뀌게 되고요. 실제로 우리 눈이 인지할 수 있는 빛으로 바뀌는 비중은 한 5에서 7%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면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전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오늘날에는 그 각국에서 일종의 퇴출 대상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전등이 형광등이죠. 자, 형광등의 구조를 보시면은요. 형광등도 제가 들고 왔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유리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관의 양쪽에 전극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내부에는 네온이나 알곤 같은 비활성 기체가 들어가고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자외선을 내는 수은이 들어갑니다. 수은. 자, 이 상태에서 양쪽에 전압을 걸어서 전기 에너지를 주입하게 되면은 그 전기 에너지가 약간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수은을 통해서 자외선 에너지로 변환이 됩니다. 자외선은 눈에 안 보이는 빛이죠. 그리고 파장이 254나노미터이기 때문에 몸에는 굉장히 유해한 그런 그 파장입니다. 따라서 이 전등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컵을 살균하는 살균등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람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으로 변환이 돼야 되겠죠. 여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소위 형광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이 형광체는 유리관의 내벽에 균일하게 코팅이 되는데요. 형광체는 종류에 따라서 자외선 에너지를 받아서 예를 들어 빨간색으로 바꿔주는 형광체, 녹색으로 바꿔주는 형광체, 파란색으로 바꿔주는 형광체 등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개별적으로 코팅을 하게 되면 아주 아름다운 색깔의 형광등을 개별적으로 구현할 수가 있겠고요. 얘네들을 전부 모아서 한꺼번에 섞어서 코팅을 해주게 되면은 빨간색, 녹색, 파란색 빛이 섞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흰색으로 보이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형광등입니다. 그리고 형광등의 이름이 형광등인 이유는 바로 형광체라는 특정한 물질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형광등을 오늘날에 제일 많이 쓰고 있긴 하지만 조명의 미래는 사실은 LED에 달려 있습니다. LED는
그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의 약자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발광 다이오드라고 부르는 일종의 반도체 광원인 거죠. 자, 다이오드는요, 구조가 일종의 플러스의 전기를 공급하는 P형 반도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전기, 즉 전자를 공급하는 N형 반도체가 있고 얘네 둘을 붙인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기가 가운데 만나면서 그 결합 에너지가 빛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반도체의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색깔의 빛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LED의 역사를 보시면은요, 가장 처음 등장했던 것은 60년대 적색 LED입니다. 빨간색 빛을 내는 LED죠. 자, 그러다가 녹색 나오고 뭐 노란색 나오고. 자, 그런데 에너지가 제일 센 파란색 LED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LED가 등장하기 전에는 백색을 구현하는 게 불가능하죠. 백색이 되려면 빨간색, 녹색, 파란색이 있어야 되는데 파란색이 비로소 90년대 중반에 나오기 시작했으니까요. 따라서 90년대 중반에 블루 LED가 나오고 나서야 백색 광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반도체 광원을 이용한 백색 조명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2014년도 노벨 물리학상은 이 청색 LED를 발명한 세 명의 과학자에게 돌아갔습니다. 당시 노벨상 수상위원회에서 그 발표한 수상 이유를 보시게 되면은요, 청색 LED를 이용함으로써 백색을 새로운 방식으로 구현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광원에 비해서 수명이 훨씬 길고 더 효율적인, 즉 전기를 덜 먹는 광원을 우리가 가지게 됐다라는 것이 이제 수상 이유였습니다. 자, 그럼 청색 LED를 이용해서 백색광을 만드는 몇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일단 빨간색을 내는 LED, 녹색을 내는 LED, 파란색을 내는 LED 세 개를 모으는 겁니다. 걔네들을 동시에 켜게 되면 아래쪽에 스펙트럼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녹색, 빨간색 피크로 조합된 백색광을 구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LED 패키지들이 보이고 하나의 패키지 속에는 빨간색, 녹색, 파란색 LED 칩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색 LED를 조합하게 되면은요, 전체를 다 켜게 되면 백색이 나오죠. 그리고 빨간색만 켠 경우 빨간색과 녹색을 동시에 켜면 노란색으로 나오고요. 녹색만 켠 경우 녹색과 파란색을 동시에 켜게 되면 하늘색이 구현됩니다. 그리고 파란색만 켠 경우 파란색과 빨간색을 동시에 켜게 되면 그 자주색이 나오죠. 그래서 자주색 색깔. 이런 식으로 삼색을 조합해서 굉장히 다양한 색감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형광체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아래쪽에는 청색 LED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 위에 황색 형광체를 코팅을 해줍니다. 그 상태에서 청색 LED를 켜게 되면 청색광이 그대로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청색광이 부분적으로 형광체에 흡수가 되면서 노란색 빛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아래쪽에 발광 스펙트럼을 보시면은요, 청색 LED의 피크가 보이고 이쪽에 노란색에 해당되는 피크가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조합돼서 백색으로 구현이 되는 거죠. 자, 제가 여기 그 황색 형광체를 직접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청색 LED가 들어있는 램프를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켜면은 청색으로 보이겠지만 황색 형광체를 통과시키게 되면은 백색광으로 보일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직접 켜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백색광이 구현돼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방식을 쓰게 되면은요, 사실은 이쪽에 적색이 약간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반적인 조명에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법이긴 하지만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조명으로는 약간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황색 형광체 자리에다가 녹색과 적색 형광체를 섞어서 동시에 코팅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청색 LED의 피크가 보이고 녹색 형광체, 적색 형광체의 피크가 동반되기 때문에 부족했던 적색이 보강이 되면서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어떤 색감을 낼 수 있는 디스플레이용 조명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100색에 구현된 LED를 이용하면은요,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교통신호등, 뭐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야외용 전광판도 오늘날에는 거의 대부분 LED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화소들을 적색, 녹색, 청색 LED를 이용해서 이제 꾸미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의 대표적인 그 예 중에 하나인 LCD, 액정 표시 장치를 보시면은요, LCD 뒤에는 항상 100색의 조명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명 장치를 분해해 보게 되면은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100색 LED가 수십 개에서 수백 개가 박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백색광을 이용해서 LCD가 풀컬러, 총천연색 영상을 구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응용 분야는 당연히 일반 조명입니다. 예전에 백열전구의 자리에다가 끼울 수 있는 타입의 LED 전등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뭐 형광등이라든가 고출력 조명에 사용될 수 있는 백색 LED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 또 하나의 예가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약간 하이파워인데 LED가 있는 자리에 노란색으로 보이시죠? 그 이유는 안에는 블루 LED가 숨어 있고요. 그 위에다가 황색 형광체를 코팅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예상을 하시겠지만 이 속에는 청색 LED 칩들이 쫙 박혀 있고요. 바깥쪽으로 통과될 때 여기 껍질에 해당되는 형광체를 거치면서 백색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는 뭐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정보 표시 소자죠.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게 되면은 정보를 시각적 형태로 표시하는 출력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밝기뿐만 아니라 색상까지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확대경을 가지고 여러분의 휴대폰이라든가 TV를 자세히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은요, 디스플레이 화면이 소위 화소라고 하는 구조의 배열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화소에는 빨간색 빛이 나오는 부분, 녹색 빛이 나오는 부분, 파란색 빛이 나오는 부분 등 세 개의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따라서 저 RGB로 표현된 세 개의 빛이 적당히 섞이면서 우리가 원하는 컬러가 구현되는 겁니다. 자, 이쪽에 예를 보실까요? 멀리서 보게 되면은 그냥 녹색, 빨간색, 파란색으로 보이겠지만 쟤네들을 확대하게 되면 저 화소를 구성하는 세 개의 영역에서 어떤 부분이 켜져 있는지를 실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란색과 빨간색이 동시에 켜진 부분은 가까이서는 구분이 되지만 멀리서 보게 되면은 자주색으로 보이는 거죠. 자, 왼쪽에는 저 그 그림들을 보시죠. 저 그림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우리가 RGB를 개별적으로 켰다 꺼는 경우에 몇 가지 컬러가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 개를 동시에 끄게 되면 당연히 검정색 블랙으로 보일 거고요. 세 개를 동시에 켜면 흰색이죠. 그리고 하나씩 켜게 되면 RGB 삼원색이 구현이 되고요. 두 개씩 켜게 되면 노란색, 자주색, 하늘색 등의 색깔이 구현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8가지 색깔로는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게 가능하지가 않죠. 그래서 요즘에는요, 저 빨간색, 녹색, 파란색 빛의 단계를 보통 하나의 컬러당 1000개 정도의 밝기 단계로 구분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빨간색의 밝기가 1000가지, 녹색 1000가지, 파란색이 1000가지가 되기 때문에 1000의 3승이 되는 거죠. 따라서 총 10억 개 정도의 컬러를 구현하는 게 가능하고 그런 제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역사는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흑백 브라운관 TV라는 것이 활용이 됐었고 그것이 80년대 들어서면서 컬러 브라운관 TV로 변화가 됐죠. 자,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일종의 디스플레이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굉장히 넓은 면적의 두께는 얇은 소위 평판형 디스플레이들이 폭발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주자가 PDP, LCD, OLED 등이었죠. 그리고 미래 디스플레이로서 3차원 디스플레이라든가 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등이 개발되고 있거나 일부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를 구분하자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범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이거를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고요. 제가 디스플레이를 구분하는 초간단 구분법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화면은 화소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네들을 구분하는 방법은요. 화소 자체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광원의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화소는 말 그대로 컬러 필터로서 외부에서 공급되는 빛의 색깔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소가 스스로 빛을 내게 되면 자발광 디스플레이라고 부르고요. 오늘날 사용하는 OLED, 유기발광 다이오드가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반면에 화소 자체는 컬러 필터고 뒤에서 백색광을 공급받아서 그 백색광에 색깔을 입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비자발광 디스플레이가 되겠고요. 액정 표시장치 LCD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이 LED 등을 보여드렸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것들을 하나의 화소처럼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에 RGB가 들어있고요. 걔네들을 적당히 켜고 조합해서 우리가 화소 단위로 컬러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처럼 화소가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디스플레이는 왼쪽에 자발광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자, 반면에 제가 컬러 필터를 가지고 나왔는데 실제로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것은 굉장히 작은 사이즈입니다. 이런 컬러 필터 3개가 모여서 하나의 화소가 구현이 되는 거고요. 뒤에 백색광을 공급하는 장치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색광을 얘네들이 받아서 색깔을 입히는 방식으로 컬러를 만드는 게 오른쪽에 있는 비자발광 디스플레이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자상가에 가시면은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액정 표시장치라고 해도 LED TV, 뭐 QLED TV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LED TV나 QLED TV나 전부 다 액정 패널을 사용하는 LCD의 일종입니다. 단, LED TV는 제가 조금 전에 사진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후면에서 백색광을 공급하는 조명장치에 백색 LED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LED TV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거고요. 반면에 QLED TV는 이 Q가 퀀텀 닷이라고 하는 나노반도체 소재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양자점이라는 퀀텀 닷을 사용한 LED TV라고 해서 QLED TV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양자점이 액정 패널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뒤에 조명장치인 백라이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백색을 만드는데요. 일단 청색 백라이트가 청색 LED를 이용해서 청색광을 만들고요. 이 청색광을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양자점 필름이 공급받아서 빨간색과 녹색을 더해줍니다. 그럼 청색에다가 빨간색, 녹색이 더해지니까 백색광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을 공급해서 액정 패널이 이용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상 두 가지가 그 스크린에서의 방식은 똑같은데 뒤에 백색광을 만드는 방식이 약간 다른 거죠. 자, 그럼 왜 양자점을 쓰느냐? 그거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OLED인데요. OLED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자발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에는 휴대폰이라든가 TV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OLED는 자발광이기 때문에 별도의 백라이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자유로운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고요.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그 휘거나 이게 돌돌 말아가지고 소위 롤러블 TV라고 부르죠. 평상시엔 감겨있다가 스위치를 누르면은 펴지면서 쭉 올라오는 타입의 굉장히 어떤 높은 자유도를 가지는 그런 TV들을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OLED도 종류가 좀 나눠지는데요. 휴대폰이나 태블릿에 사용되는 소형 OLED와 그 다음에 TV에 사용되는 대형 OLED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소형 같은 경우는 RGB 화소 자체가 유기반도체, 즉 OLED로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직접 빛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화소에다가 전류를 주입하게 되면 빨간색, 녹색, 파란색 빛이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저런 방식을 대형으로 만드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대형 TV용 OLED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전체 면적에 백색 OLED를 깝니다. 그렇게 해서 백색을 4개 하고 그 위에다가 화소별로 RGB 컬러 필터를 올려서 백색을 변조시켜서 색깔들을 입히는 방식으로 대면적의 영상을 구현합니다. 자, 아까 제가 퀀텀 닷이라고 하는 재료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왜 양자점을 쓰느냐? 우선 양자점은 한마디로 나노반도체입니다. 보통 사이즈가 수 나노미터가 되는 대략적으로 구형인 반도체를 의미하는데요. 이 나노반도체가 하는 역할은 정확히 형광체와 동일합니다. 즉, 외부 에너지를 받아서 빛으로 변환시켜주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나노반도체는, 즉 양자점은 조성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사이즈가 달라짐에 따라서 방출되는 색깔이 달라집니다. 사이즈가 클 경우에는 빨간색, 사이즈를 점점 줄이면 녹색, 하늘색을 거쳐서 보라색까지 전부 다 구현이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종류로 사이즈만 변화시켜서 색깔을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나 여러 가지 용도로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양자점의 또 하나의 장점은요. 양자점에서 얻어지는 빛의 색감이 굉장히 순수하다는 겁니다. 자, 순수하다는 것은 미술로 비유하게 되면은요. 물감의 채도가 높은 겁니다. 색상의 채도가 높은 거죠. 따라서 양자점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양자점 활용하는 주된 이유는 순수한 색깔의 빨간색, 녹색을 내서 그것들을 섞어서 훨씬 풍부한 컬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자점을 활용을 하는 거고요. 자, 제가 양자점을 직접 가지고 와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적색 양자점이고요. 왼쪽에 있는 것은 녹색 양자점입니다. 여기에다가 자외선을 쪼여주게 되면은 양자점들이 자외선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지금은 빨간색 빛이 나오는 모습을 보시는 거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에너지를 흡수해서 녹색 빛을 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양자점은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액정 표시장치죠. LCD 후면에 백라이트라는 조명장치에 들어가는 재료로 주로 사용이 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 한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올해 안에 양산을 시작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 어떤 얘기냐면 구조를 보시면은 아래쪽에는 전체가 청색 OLED가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청색 OLED가 청색 빛을 내게 되겠죠. 그리고 화소 구조에 직접 양자점을 올리게 됩니다. 적색, 녹색 양자점을 올리고 파란색에 대응되는 쪽은 그냥 비워놓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은 직접 나오고 빨간색, 녹색 화소 구조에는 양자점이 청색을 흡수해서 빨간색, 녹색 빛을 만들어내는 이런 방식으로 디스플레이를 구현합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아마도 저렇게 다른 빛을 이용하지 않고요. 양자점을 직접 화소 구조에 다 넣고 여기에다가 전기 에너지만 주입해서 각각 빨간색, 녹색, 파란색을 뽑아내는 이런 방식의 디스플레이가 등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광원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종류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런 건데요. 실제로 과학의 역사를 보게 되면 빛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미경의 개발은 생물학의 커다란 진보로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갈릴레오가 처음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했던 그 하늘을 향해서,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뭐 천문학의 발전으로 이어졌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빛은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액성 같은 전자기파를 활용함으로써 DNA를 포함한 미시구조의 분석에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양자역학이나 상대성 이론과 같은 그런 현대물리학의 정립에도 빛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생활을 보게 되면은 레이저라든가 광통신, 그 다음에 CCD나 CMOS와 같은 그 이미지 센서들,
그리고 오늘 보여드린 청색 LED 이런 광기술들이 우리의 생활을 혁신해왔고 현대 IT 문명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재미있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저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과거에 개별적으로 활용했던 도구들이 오늘날에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디바이스 속에 전부 다 집적이 돼서 다른 것들이 다 필요 없어졌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디스플레이나 광기술들은 우리에게 뭐 정보를 주고 편리함을 주고 일의 효율을 높여주고 뭐 즐거움을 주고 하는 여러 가지 이득을 가져다 줍니다. 자,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광기술들의 진보를 우리가 따라가기에 바빴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광기술의 기술적인 맥락이라든가 구동원리를 잘 이해하게 되면은 실제로 새로운 소자나 디바이스가 등장을 했을 때 그것들을 훨씬 지혜롭게 잘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광기술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 기술적인 맥락, 구동원리를 자세하게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광기술들이 진보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 고민해야 되는 문제들이 또한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계층 간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른 문화지체 현상들도 실제로 사회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정보 격차의 문제들, 뭐 이런 것들도 실제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기술의 등장은 우리에게 편리함만 준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른 고민할 거리들도 같이 제공을 해줬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과는 별개로 빛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아름다운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 책과 함께 빛을 향한 여행을 떠나보시지 않겠습니까? 네, 이상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